이렇듯 불법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만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뀔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불법 리딩방 사기.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정부도 금융범죄 단속에 애쓰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합동수사를 투자 리딩방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 단속반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올해 암행점검 예산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맞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면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주식 리딩방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련 플랫폼은 불법 리딩방 단속을 자체 강화합니다. 카카오는 유료와 무료 구별 없이 이 같은 제재를 적용하고, 네이버 밴드는 투자 리딩과 관련해 세부 모니터링과 징계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업체와 범죄 수익 등 자금 세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리딩방 운영자에게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 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중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피해받던 사람들한테 피해구제 해준다고, 원금 복구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리딩방에 모아서 사기를 2차 가해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징역 35년? 이렇게까지 선고가 되고 있고요.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혐의를 적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기로만 기소가 되면 5년에서 10년 사이가 선고가 되는 반면에, 범죄단체 조직까지, 이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유형의 그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가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최대한 좀 형량을 높이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수록 이를 피하기 위한 범죄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리딩방 사기도 이미 오픈 채팅과 유튜브에서 텔레그램 같은 음지로 주 무대를 옮긴 지 오래, 결국 범죄 행위 자체를 근절해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대부분 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역할 분담도 조직적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범죄 수익, 그러니까 범죄 단체 조직을 이루어서 범행을 하는 이 친구들이 국내에만 있진 않아요. 이제 국내에 일부 조직이 있고, 나머지 조직은 대체적으로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상선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일부 조직원이 검거가 돼도 그 밑을 채울 조직원을 새로 뽑으면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뿌리 뽑으려면 당국에 이제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좀 수사 공조를 해서 본사라고 할 수 있는 상선들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범죄 수익금 유통 경로가 활발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은행이 범죄 의심 계좌를 즉각 확인할 수 있고 지급 정지 조치도 가능하지만, 리딩방은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리딩방 사기 피해 구제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데 궁극적으로 범인들이 범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출구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런 범죄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너무 쉽게 돼 있고,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자금 흐름이 이어져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만 갈아 끼우기 해서 범죄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법인통장 발급하고
이제 발급된 법인 통장에 사용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뻗치는 검은 손길, 처벌과 규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에도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